에이, 어쩐지 여기서 가끔 담배 냄새가 난다 했다. 이게 아니 그 교감 선생님이 언제 여기서 나타날지 몰라서요. 아이 근데 이게 다 뭐야? 뇌물. 선물 같은데. 그랬으면 좋겠는데, 받는 사람이 바라지 않는 걸 주는 건 선물이 아니지 않나? 우리 할 말이 좀 있는데. 앉아. 요즘 많이 힘들지? 뭐가요? 그냥 다. 이거 선생님 선물. 야라, 너 여기서 뭐 하냐? 안에 두현이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? 도현이? 도현이 음악실에 있던데? 어깨가 저렇게 좁았었나? 남자 어깨. 거기 비해 우리 두현이 어깨는. 요즘 통 훈련도 안 받는다면서? 두현아, 어렵겠지만 공부 다시 시작해보자. 선생님이 최대한 할수 있는 한 도와줄게.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? 책을 보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하고 싶지도 않고요. 정말 도와주시고 싶으면 게임을 다시 뛸수 있게 해주세요. 두현아. 제가 하고 싶은 건 축구뿐이에요. 축구로는 대학에 갈수 없어. 그럼 공부론 대학에 갈수 있나요? 봐라, 얘가 말을 쉽네.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.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. 하긴 축구부에서 쫓겨났으니 죽을 맛이겠다. 어? 이 자식 진짠가 본데? 꺼지라고 했다. 싫다면? 왜? 축구부 애들 다 데리고 오시게요? 아, 내 정신 좀 봐. 너 축구부 애들한테 까였다며? 야, 진짜. 야. 아. 야, 시끄러워.
재석기 진짜. 재현아 괜찮아? 조심해라. 웃겨. 여긴 웬일이야? 너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나가고 걱정이 돼서. 네가 뭔데? 재현아. 너 찐득이냐? 제발 질리게 좀 하지 마.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알아. 네가 나 좋아하는 거. 안 그랬음 왜 날 위험 속에서 구해줬겠어. 힘내자 차랑 아자. 주연아 어때? 그럭저럭. 그래 그럭저럭 다 그런 거지 뭐. 아 외롭다. 천하의 윤세인이가 두 여자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지다니. 왜? 너답지 않아서.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이게 나다운 거야. 학교에서의 내 모습은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과장된 제스처라고나 할까? 한 게임 할래? 농구? 오랜만이야. 좋아 보인다. 많이 늙었지 뭐. 좀 여전하네. 여전히 숨길지도 모르고. 그런 눈빛 실례야. 미안하다. 결혼 은 나 지금 막 당연한 건 있고. 아이는 몇이야? 아직 다음 달에 나를 잡았어. 축하해. 근데 결혼할 사람이 여긴 왜 왔어? 결혼하기 전에 문득 옛날 여자가 생각났다. 뭐 그런 거야? 그냥 널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. 근데 내가 오길 잘한 것 같다.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아이니?